그러니까 한국 선생님이지만 그 영어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잘 따라갈까 좀 걱정을 했는데 그 첫 수업하기 전부터 선생님께서 그 아이의 영어 수준이나 성향을 좀 파악을 미리 저한테 여쭤보시고 진행을 해주셨어요. 그러면서 그 아이의 첫 수업에 수업을 할때좀 친해질 수 있도록 좀 재미있게 처음에 진행을 해주셔서 그 아이가 진짜 처음 봤을 때 하나 흐트러짐 없이 20분을 온전히 선생님 말에 집중을 하면서 20분 수업을 잘 듣더라고요. 그게 정말 놀라웠어요. 그게 저희 아이가 좀 엉덩이가 굉장히 가볍거든요. 조금만 뭘 저랑 같이 해도 잠시도 입도 엉덩이도 가만히 있지 않은 아이인데 그 선생님께서 그 아이의 성향 파악을 좀 제대로 해주셨던 것 같아요. 그 1대1 수업이라서 우리 아이에게 잘 맞추고 진행해 주셔서 그 드립스타트의 튜터 수업이 가장 저한테는 그큰 장점인 것 같아요.